여성의 산부인과 증상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일단 생리통이 있다는 것은 그 부위에 피가 못 돈다는 증거이고, 덩어리 피가 나온다는 것은 여성의 산부인과 증상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일단 생리통이 있다는 것은 그 부위에 피가 못 돈다는 증거이고, 덩어리 피가 나온다는 것은 생리혈이 질 안에서 오래 머물다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생리혈이 질 안에 오래 머물 동안 상해서 나오기 때문이고, 가려움증이 있다면 생리혈이 부패되어 독이 발생하여 주변이 헐어 피부가 상해 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보면 된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여성은 자가진단하면 일단 덩어리 피가 나온다면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생리혈이 곧장 나오면 아주 선홍빛으로 패드에 이렇게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질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 나오면 어때요? 그 피가 응고되겠죠. 그래서 이제 덩어리 피가 되고, 덩어리 피 있는 상태에서도 빨리 못 나오고 안에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 또 그게 부패하면 어때요? 이제 독이 발생하겠죠. 썩는 과정에서. 그래, 이런 썩는 과정에서 독이 발생하게 질 내부를 벽을 갖다가 피부를 이렇게 녹이면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서 진물이 나오는 것도 바로 랭이 나오는 원인 제공이 된다. 그럼 이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데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했다. 이러면 우리가 염증으로 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요. 냄새가 많이 나온다면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질 내부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 피의 흐름이 잘안 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죠. 질 내부가 충분하니 원 재기능을 하면은 원래는 응고된 피가 아니고 그냥 생혈로서 쭉 내려와서 패드가 몽땅 빨아먹는 게 정상이다. 조금 머물 때 덩어리 피. 더 오래 가면은 어때요? 냄새가 나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악성 빈혈이 있죠. 악성 빈혈이 있는 사람은 생리 색깔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누런 빛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간 기능까지 떨어지면 어떠냐? 생리혈 속에서 검은 빛이 돕니다. 이게 패드 딱 보면은 검은 빛이 이렇게 배어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생리 색깔 가지고도 신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한다, 간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한다, 또 악성 빈혈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